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개념원리 이제 미적분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공식이나 개념 중에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 이거 모르겠다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메꿔지니까 체크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 풀 줄은 알죠, 어느 정도는. 근데 개념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뭐 나도 모르면 또 공부한 다음에 또 가르쳐 주면 되니까. 네. 자, 1번. 뭐 가르쳐 주면 돼요? 부어동수니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이거는 중학교 건데, 아, A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는데요. 네.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C라고 쓰면, 오, 거꾸로 썼네요. 네. 두 개를 쓴 거예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한번 쓰고, 거기다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써야 되는데, A, B, C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 아래 줄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부호가 중복했었었죠? 네. 그래서 복부호예요. 아. 그럼 동수는 뭐야? 같은 순서로 하라고요. 위에 거는 위에 순서, 아래 거는 아래 거로. 플러스 마이너스 예. 네. 이렇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아. 그러면 복부호 동수는 뭐예요? 순서대로 하라고요. 같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근데 복부호로 써놨는데 순서대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두 개라고.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죠? 네.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두 개를 쓴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썼는데, 네. 미지수는요, 미지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BC 하면 숫자인데, 정해진 숫자인데, 산수,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XYZ는 점이에요. X가 변하면 Y도 변하고 Z도 변해요. 점인데 XYZ 변하는 점이야.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알파베타 감마는 근인데 답근 해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미지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요거와 관련된 거다 했죠? 네. 다. 두 번째. 건망전에서 지식이네. 어떤 애가 복부 동수 뭐예요? 물어봤는데 답변 안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거랑 얘가 네. 왜먼 관계길래 이렇게. 급수에서 급수는 뭐예요? 급수? 무슨 뜻이냐고 급수가? 이거? 이거가 급수가 뭐예요? 급수 여기 써있네요. 급수는 뭐라고요? N 플러스 기호로 연결한 식을 급수. 예. 항들을 플러스로 연결해서 다 도한 거. 네. 그죠? 시그마로. 뭐라고요? A1, A2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항. 한. 항을, 항들, 한글, A1. 첫 번째 항은 A1, A2 해서 뭐라고요? AN까지 도했어, 일반항으로. 그러면 급수. 네. 그런데 여기다 이걸 무한대까지 도했어. 그러면 무한급수. 그럼 급수는 뭐예요? 급수는 항들을 더한 값. 네. 그러니까 이걸 더했다라는 거니까 시그마. 이거를 시그마인데 이게 S자예요. S자. 아, 네. summary 모으다 그러면 S인데 이걸 영어로 S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그리스 로마 자에서는 네. 대문자예요. S자인데 이거를 뭐라고? 1항부터 몇 항까지 하느냐? 이렇게 n항까지 했다. 그러면 an이다. 규칙성은 뭐냐? an이라는 함수다. 자, 그러면 a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1항부터 n항까지다. 이렇게 특정한. 그럼 이건 범주가 있죠. 네. 근데 1항부터 무한대다. 그럼 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함수가 이거를 면적을 더했어. 이걸 n항까지다. 그러면 이거는 급수. 네. 근데 이걸 다 더해라. 그럼 무한급수.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각을 다르게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면 이해가 되게. 이거 왜 푸냐? 이런 생각 안 하고. 네. 그럼 둘, 하나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 자체 그러면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급수가 있는데 1항부터 무한대까지죠. 네. 근데 an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홀딱 열려버리겠죠.
AN이 이렇게 증가 상태로 돼 있으니까 네.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으로 돼 버리지만 어떤 거는 3번을 요식의 반에 이런 식으로 돼 가면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끝에 있는 항이 뭐예요? 리미트 한계까지 가서 n을 뭘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N을 보냈을 때이 an 항의 값은 뭐겠어요? 요 제일 끝에 여기 자르고 자르면 숫자로 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해서 점점점점점 하면 무한대분의 1이죠. 네. 무한대분의 1은 숫자가 뭐예요? 0이요. 0. 그럼 요게 몇 항이에요? 무한대항. 네. n을 무한대, an을 무한대항으로 갔을 때요 항. 이게 1항이죠. 무한대항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네. 그러면 이 0이 되니까 끝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면적을. 네.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그러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응? 요 그림으로 한번 보라고. 수렴, 근데 제가 왜 수렴이에요? 수렴? 아, 이렇게 하면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요 끝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반절은 뭐예요? 2분의 1, 4분의 1. 이거 봐. 반씩 하면 결국은 이걸 다 채우면 뭐가 돼요? 한계가 되죠? 네.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잖아. 네. 1에 가까운, 이한 덩어리가 나오죠? 네. 이렇게 고정된 숫자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수렴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 an항이 요거죠? 근데 n을, 여기 원래는 여기 an이 있죠? 네.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 되죠? 네. 숫자가. 그랬을 때 요거는 0이 되죠? 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0에 수렴을 하니까 0일 때 네. 이 전체는 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걔가 수렴한다는 거. 자, 이게 리미 요게 0에 수렴하면 0에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요거를 급수를 무한 등비수를 계산해서 합을 낼 수가 있겠죠. 네. 합. 그죠? 0에 수렴하니까 아, 수렴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왜 수렴이라고 했어? 면적 전체가 1에 가까이 갔다고.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0이 아니야. 이게 끝에가 0이 아니고 일정 숫자야. 네. 그러면 도하면 무한대까지 도하면 계속 커지죠? 네.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야 되잖아. 그래야 끝이 있으니까 합을 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급수란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들의 합. 네. 그런데 다시 그려보면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끝에가 제일 끝에가 0이니까 이거를 도할 수 있죠, 이 면적을. 근데 이게 0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큰게 있으면 계속 무한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어떤 길이가 있어? A1, A2, A3 이렇게 되는데 제일 끝에가 0이 되니까 요 면적을 도하면 되죠. 네. 근데 이 끝이 어떤 숫자라는데 끝이 이게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럼 더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 그거라고. 그 얘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무한대 끝에 갔을 때 이렇게 0으로 되면 여기서 A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면적을 다 도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무한대 끝이 0이 아니고 어떤 이만큼이면, 무한대는 뭐라고요? 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숫자가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커지는 상태. 점점 커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알파라는 숫자만큼이 있다면 계속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죠. 알파만큼은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는 표현 못하고 그냥 무한대 이렇게 써버려야죠. 이걸 발산한다 그러면. 발산한다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0이 아니야. 요게 뭐라고요, 요게? 0이 아니. 리미트니까 한계까지 갔을 때 n이 무한대 갔을 때 an이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고 뭐라고? 일정 알파라는 거라 뭐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면 무한대로 되죠? 네. 이게 마이너스 알파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다? 네. 다음 거.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개념 생각하고
급수가 뭐냐고 답변을 못해요. 맞아요. 또 문제도 오면 이렇게 설명해 줘요. 문제 갖고 오면요? 문제하고 해설 갖고 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싸그리. 아. 또 질문하세요. 여기, 네, 나도 봐야지. 요 부분인 것 이거요? 같아요. 네, 1번이 왜 저렇게 되는 건가? S는 써머리 할 때도 아까 S 했네, S. 네. 그럼 AN하고 SN은 차이는 뭐예요? A에는 그냥 항이고 S에는 합. 특정항. AN항까지의 합. 아, 네. 그러면 이렇게 A1부터 이렇게 해서 AN까지 있으면 이것까지의 합, 요 전체의 합이 SN. SN. SN이 그러니까 AN까지의 급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S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의 합이 되겠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도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s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할때 sn 요거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요거를 이 n을 뭘로 보냈다고요?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이 전부의 합분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요? s가 무한대 n항이 무한대겠네요. 네.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냥 합이라고 치자. sum n항까지 말고 그냥 s 합이라고 치자. 그러면 합, 요걸 뭐라 그래요? 급수. 네. 그쵸? 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있으니까, n항까지 있으니까 특정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sn 아니에요? 어때요? 네. 자, n이 뭘로 갔어요? 아니, 무한대로 n이 갔네. 무한대로 갔어. sn일 때. 그러면 요거, 요만큼이 sn이 되겠네요? s 무한대항.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요거, sn을 하는데, 여기에서 sn은, 자, 여기에서, 1-r분의 a는 뭐의 합이에요? 뭐예요, 비유? 이거 안 배웠어요? 등비수 열합 1-r분의 a. 아, 등비수열 여기서 나온다고?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을 합할 때, 요거 1-r분의 a 안 배웠어요? 아, 그거구나. 그럼 이걸 물어본 거네. 그냥 1-r분의 a가 어디 나오는지만. 왜 제가 나오는지 몰랐죠. 아, 그러면 그게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봐봐. 자, 그러면 뭐 그것도 치더라도, r에 따라서, 그죠? 이게 1이면 11111 돼가지고 되겠네요. 1일 때는. 네. 그죠? 네, 발산.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발산? 무한대나 그죠? 이것도 r이 1이면 33333 예를 들어 3으로 시작하면 33333 계속 되니까 이거 두 무한대겠죠?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한대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r이 1보다 작을 때 아니 1보다 클때 그죠? 네.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되겠네. 진동 그죠? 발산. 그럼 요거는 도했다 곱했다, 도했다 곱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진동하거나 발산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다 문제가 되면 아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 알이 절대값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요걸 그려보면 이렇게로 표시를 해줘야 되네요. 마이너스 1, 1. 됐죠? 네. 요거는 뭐라고요? 무한대. 네. 요거는 뭐라고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진동. 왜 네. 진동이에요? 요 마이너스가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쵸? 네. 요거는. 그 부호가 상관없으니까. 이 부호 때문에 진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뭐냐고, 여기는. 자, 그러면 해볼까요? r분의 1 되는데, r분의 1 되면 이게 1보다 작으니까 분수로 나오겠네요. 1보다 작으니까 아까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나왔네요. 네. 그럼 이렇게 2분의 1이든 뭐든 이게 마이너스로 치더라도 마이너스에다 곱하더라도 마이너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또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16분의 1 아,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제일 끝이? 진동. 제일 끝이 뭐가 되냐고? 0 0. 점점점점점 작아져서. 아,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0.
아니면 뭐라고요? 그냥 수렴이네요. 플러스로 해도 0. 0으로 되네. 0으로 되고. 0. 아까 그랬어. 이게 0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렴. 오. 수렴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합을 낼 수 있다 그랬죠. 네. 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SN을 내는 거야, SN. R은 1. 요게 요게 R이 1이 아닐 때 SN은 이렇게 나왔대. 등비수 여러 합.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이게 1이 크지? 1이 크니까 1 등비수로 합이 1-R분의 A 그치? 네. 1-R의 N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에 네. 이걸 써줬을 때 이렇게만 써주는 것 뿐이죠. 아, 그럼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미적인데 등비수열 합을 하면 또 등비수열로 또 내려가서 그때 또 질문하세요. 네. 왜? 거꾸로 내려가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이해했어요, 이제? 네. 아,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이해됐죠? 네. 아, 또 5번. 가우스 함수. 네. 아, 가우스 함수가 뭐냐고? 네. 이것도 모르겠고, 가우스 함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가우스 함수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디지털이요? 디지털. 디지털. 자.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정수 구간으로 잘라주래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뭐다? 가우스 함수는 택시비다. 뭐라고요? 택시비요? 가우스 함수는 택시비다. 뭐라고요? 택시비. 택시비. 자, 달렸어요. 처음에 금호 돈 올라가요? 영원에서? 네? 여기까지는 0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달렸어. 금액을 티켓 고르죠? 네. 다시 빨간색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깊 달리다가 틱 금액 오르고 쭉 달릴 때까지 그대로죠? 네. 또 틱 오른 다음에 달릴 때까지 그대로죠? 네. 틱 올릴 때까지 그대로죠? 네. 그죠? 그럼 요건 뭐예요? 시간. 시간 플러스 거리로 가죠, 택시는? 네. 시간 가도 돈 올라가고, 거리 가도 돈 올라가죠? 네. 여기는 뭐라고? 가격. 됐어요? 네. 자, 이게 택시비인데, 그럼 기본 요금, 이거 기본 요금은요? 그럼 이렇게 내려. 여기서부터 하면 되잖아. 기본 요금 뭐야? 2,000원. 2,500원. 근데 여기서 뭐라고? 1,000원씩 올라간다고 쳐봐. 응? 네. 2,700원어치 달리면 얼마 내면 돼? 3,000? 이게 1,000원이라고 이 구간이 1,000원씩이라고 3,500원 2,700원 나왔어 그럼 얼마 내야 돼? 달린 거리 2,700이면 2,500원 내야지 여기가 뭐라고? 3,500원이니까 2,700이... 네 왜? 여기잖아 여기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요? 3,500이잖아. 네. 3,490원 달리면 뭐 내면 돼? 2,500원. 네. 3,501원 되면? 3,500원. 오! 3,600원 내면? 3,600원. 3,500원. 왜요? 3,000, 여기는 4,500이요. 네. 자, 다시. 가스 함수에서 이걸 찍어서 이걸 정수로 해봅시다, 정수. 뭘로 해본다고요? 정수. 정수. 가수 함수 해보면 y는 x는 이렇게 가야죠? 네. 1이면 1, 2이면 1이죠? 네. 0.9는? 0.9요? 어. 0. 1.1은? 거기. 1. 요 x의 1.1은 1. 네. 자, 2.3은 2.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요 악스 x에 있는 정수로 표시하는 거야. x보다 크지 않는. 됐어요? 네. 그러면 2점, 2점 이걸 좌극한으로 하고 이걸 우극한으로 해봅시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달라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연속이야, 안 연속이야? 안 연속이야. 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가우스 함수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x로 안 넣고 y는 x제곱이라고 넣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x제곱을 그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x제곱 그려요. 어, 그린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요? 이걸 뭘로 나눠? x로? 정수 구간. 아, 뭘로 나눈다고? 1, 2, 2, 3.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정수 구간으로 만든 다음에 눕혀. 눕혀요? 어, 눕혀서 이렇게. 네. 아. 눕혀. 요 구간이죠? 네.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이고. 끊었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새카맣고, 이렇게. 아, 여기서 새카맣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새카맣고, 이렇게 되고. 이해됐어요? 네. 요 구간별로 잘라갖고 눕히라고. 요거 구간 잘라서 눕혔죠? 네. 다시 그려볼까? 하나만 그려볼게. 수학선생님들 그림 잘 그려. 네, 맞아요. 어, 맨날 그 그림만 그리다가 잘 그려. 여기 한쪽만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아이고, 1이면 여기 1이어야 되는데, 그지? 네. 여기가 이 정도 되고. 어, 그 다음에 2면 뭐 해야 돼? 아이고, 4야 되네. 아이고, 그림이. 이거는 뭐라고요? 흰색으로 그리면. 0에서부터 뭐라고요? 1까지. 그냥 2에부터 뭐라고요? 3까지. 이렇게.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1이고. 어, 이게 똑같은 공간 높이가 아닌데, 이렇게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여기는 1이면 1이고, 이건 4면 4 정도면, 이건 4 정도 되겠네? 네. 아이고, 그래프가. 한번 그려봐, 이거. 어. 어떻게. 어쨌는지 알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그리든, 직선이든 뭘로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린 다음에, x를 뭘로요? 여기 x니까, x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봐봐. 요거를 직선으로 그리던 곡선으로 그리죠? 네. 그런 다음에 뭐의 구간을 나눈다고? 직선? X의 구간을. X의 구간을 나누어서. 그거를 나누어서 정수별로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X가, 요 X가 3.2 하면 2, 3이든 뭐든 나오면 떨어뜨리고 뭐만 쓰면 돼? 3만. 정수.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그것도 내겠네. 지수 로그 함수처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아, 그것도 될 수도 있겠네. 네. 이해됐어요? 네. 응?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잘라서, 기울어진 걸 높여도 되죠. 네.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 프린트를 하나 조금 이따 줄 테니까 확인해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또 6번. 무리 함수의 그래프. 무리 함수요? 자, 유리수는 뭐예요? 유리수요? 네. 무리수가 아니고. 아,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하는 게 유리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y는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이걸로 뭐로 돼 있어요? 네? 분수. 그러니까 분수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그래요. 네. 이해됐어요? 네. 요거랑 x랑 y랑 곱하면 x, y는 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붙어있으니까 반반이고 반비례예요. 네. 그래서 이걸 분수함수라고 그런다고? 네.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됐어요? 네. 이게 유리함수. 됐어요? 자, 그러면 무리수는 뭐예요,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거. 유리수가 아닌 거. 네. 그럼 무리함수는, 무리수는 어떻게 만드냐? y는 x제곱을 제일 처음에 배우죠?
그랬을 때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게 x가 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나오죠? 근데 x와 y를 역함수로 바꿔줘요. 어떡해요? 요걸 x자리에다 y 쓰고 y자리에다 x 써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죠? 요게 무리함수예요. 요게 뭐라고요? 무리함수요. 무리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 중3 때 이걸 우리 무리수를 어떻게 만들었냐?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게 y는 x제곱이잖아 하고 가르쳐요. 그 y를 찾으란 말이야, y. 그때 x가 몇이야? 몇 개야? 두 개잖아. 이렇게 하면 3이면 여기는 뭐야? 플러스 루트 3이요.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3이요. 그래서 무리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줬어, 중3 때. 이해됐어요? 이걸 또왜 가르쳐줬냐? 아, 여기 1일 때는 여기 뭐예요? 1일 때는 1이고, 1. 2일 때는 뭐예요? 2. 여기 2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1인데, 2일 때는 여기서 4죠. 여기 1일 때는 여기 1 있죠? 여기 2일 때는 4였죠? 그거 말고 그러면 여기 2일 때는 뭐예요? 4요. 루트 2. 아, 여기 3일 때는 뭐예요? 루트 루트 3. 3. 그런데 이 루트 2는 1.414. 뭐라고요? 1.414. 루트 3은? 414. 루트 3은? 루트 3은 3.14. 1.732. 1보다 작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1.414 무한소수로 가고 루트 1.73이 무한소수인데 x축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출발을 못해, 확정을. 그래서 아 그럼 옆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x하고 y를 바꿔. 요걸 x로 치고 요걸 뭘로 쳐? y로 쳐. 그럼 뭐가 되세요? 역함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이 밑에는 생략. 이해됐어요? 자, 다시. 요렇게 되어 있는 이두 개를, 요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X. 이걸 뭐라고요? Y. 그러면 여기서 1에서 출발할 수 있죠? 1에서는 1. 여기 2에서는 루트 2. 3에서는 루트 3. 루트 3 4에서는 2 2.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Y 값에다 무리수 값에 치역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줘요? 이렇게 y는 루트 x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가 y축이죠? y축 대칭이면 뭐 부호반대예요? Y축 대칭이면 네. X. x 부호반대네. 이 y축 대칭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뭐가요? 여기에는 요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는 y는 루트 x라고 해놓고, 요 반대는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로.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 요거. 그거 아까 자, 다시. 그러니까 무리수만 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리수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y는 x분의 k, 반비례에서 나왔어요. 자, 이건 뭐라고요? 반비례. 이거 무슨 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러면 무리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y는 플러스 x제곱을 양변에 뭐라고요? 나는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고 역함수로. 역함수로 x와 y를 바꿔서 맞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를 역함수로 해서 뭐라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죠. 그런데 뭐는 못 쓴다고? 요건 못 쓰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요? X축을 X하고 Y를 X축에서 몇만큼 Y축에서 몇만큼 X축에서 뭐라고요? P만큼 맞아요? 네. Y축에서 뭐라고요? Q만큼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항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라고요? Y는 X 플러스 P K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는 플러스로 넣었는데 마이너스로 넣어도 상관없죠? 네. 그건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X랑 Y랑 곱하면 K가 돼요. 이 두 개는 곱해지는 인수기 때문에 나누는 수. 그래서 찍어서 반비례 곡선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네. 이거를 뭐라고? P만큼, Q만큼. 뭐라고요? P만큼, Q만큼. P만큼. 뭐라고요? Q만큼. X는 P만큼. Y는 Q만큼. 평행이동해서 그걸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네. 그래서 유리함수 다 됐어요? 네. 자, 무리함수는 요것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요것도 X하고 Y를 이동시켜야죠? 네. 이동시키려면 뭐만 이동시켜요? 지금 요 끝에 다 있으니까 요 끝만 이동시켜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요건 뭐라고요? X가 P만큼. 요거는 뭐라고요? Y가 X. Q만큼. 아, 네. P만큼 Q하고 쓰면 Y는 이렇게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P 여기다가 Q가 이항해서 플러스 Q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요것도 이 참수도 Y는 그냥 X제곱만 했었지 아까? 네. 근데 여기 AX제곱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AX도 있죠? 네. 그런데 이걸 통째로 그러면 A를 어떻게 넣느냐? 이 P까지 예비한 건 아니죠? 여기에 통째로 해서 A 됐어요? 네. 그럼 다 이거 설명됐어요? 네. 더 자세히? 아니요, 아니요. 모르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힘든겨. 밥 먹고. 6, 7, 7번. 또. 하나 설명하다 보면 끝으로 계속 가요, 나중에 보면. 또. 델타 X가 뭐였죠? 자, 그거는 이제, 여기 X가 있죠? 네. Y가 있죠? 이렇게 기울기에서 이것뿐의 이거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삼각형 달타 생각형 X 그래서 델타 오 그러면 이것뿐의 이거 근데 이거는 델타라고 하면 이것뿐의 이거라는 기울기일 수 있는데 예. 네. 자 이것뿐의 이거랑 이것뿐의 이거는 같아요? 다르죠 같은데 이 닮음인데 다시 그 다른 이것뿐에 이것도 같아요? 아 네 다 같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은? 가로분의 세로겠네요 네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이 기울기죠? 네 맞아요? 뭐지?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가로 기울기는 변화량은 뭐라 그래요? 가로 기울기 변화량 이 B에서 뭘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B에서 A 그러면 요만큼이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결국은? B-A 이거 가로네? 네 그럼 가로 가로는 뭐라고요? B-A 세로는? FB에서 FA 빼주면 되네 왜요? 이 B일 때의 B일 때의 여기가 FB 여기는 FA 네 여기네? 그럼 가로분의 세로를 만들어준 거네? 네. 그러면, 요거는 B-A를 뭐라고 썼어요? B-A를 델타? 델타 X. X. 그러면 뭐라고? X의 변화량, 이런 뜻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의 변화량. 변화량. 그러면, 여기 B 값에다가, 뭐지? 네. A 값인데, 이 B 값은, 봐봐 여기에서 요만큼 빼준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결국은? 델타 X? 네
요거는? 델타 X. FA? 거기가요? 여기가 A니까. 네. 여기가 B니까. 네. FA에다 델타 X 더한 거네요. 델타 X 변환 값만큼을 여기다가 두면 쓰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FB라고 써도 되는데, B라고 안 써도 뭐라고 써요? 델타 X. FA에다가, X값 A에다가, 얼마큼 더했어요? 요게 A죠? 더. 네. 요만큼이 뭐예요? 여기가 델타 X죠? 네. 그럼 델타 X 더하면 되네요? 네. 그럼 이식 다 나왔네요? 결국은 이식 설명해주세요. 그 얘기였네. 네. 그러니까 기울기란 말이 나오네요. 네. 됐어요? 네. 또 8번. 미분과 나머지정리 관계. 네? 네. 미분과 나머지정리 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네. 쉬운 것 같긴 한데.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방정식이 fx가 있는데 요걸 뭘로 나눠요? x 이게 몇 차야? fx가? 그럼 뭐 2차 당시, 아, 2차, 2차 이상의 당식. 그러면 이거는 2차 이상. 2차 이상을 뭘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요걸로 다 나눴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7을 있는데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죠. 네. 이런 식으로 뭘 써줘야 돼요? 나머지. 식을 써줘야 되네요? 네. 자, 그러면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예요? 나머지는 1차. 네. 아, 1차. 1차 이하. 그래서 여기에 mx 플러스 n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요거를 fx 2차 항을 요걸로 나누면 요거를 하면 몫이 여기 있겠죠, 이거. 네. 몫이 뭐예요? 몫을 gx라고 친다면 gx에다가 또 nx 1차 항 플러스 m 하는 1차 항이 남죠. 네. mn에 따라서 뭐 1차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요거는 되어있죠, 이렇게. 네. 그 써있는 요 fx랑 fx 2차식 이상 요거랑은 이 양쪽 변을 미분을 해버린대요. 미분을 하면 요렇게 된대요. 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기역식이 생겨. 기역이라는 식이 알죠? 식 쓰면 그건 양변을 미분했다고요. 거기에서 기역류에다 L을 대입한대. 네. 왜? A점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A를 딱 대입했어. A를 하면 F'A가 M으로 딱 나오고. 네. F'A가 M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네. 그쵸? 그러면 디귿니을 해서 이걸 쭈루루루 계산해서 해보면 지금 문제는 여기 뭐예요, 이렇게? 다음 뭐? 응? 이게 나머지를 구해주는데 네. 이게 2차항을 나눴지 나머지가 이게 nx 플러스 m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요거를 해보니까 요게 뭘로 나온다고요, 나중에? m이? 나머지가? m이 이렇게 나오잖아. f 프라임 a가 m이라고. 네. f 프라임 a로? 요게 f 프라임 a로 나오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nx 플러스 n에다가 그걸 집어넣잖아? 네. 그럼 요 위에 식이 딱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냐? 자, 복잡하게 그렇게 증명하는 건 나왔는데 2차 식이 있어. 2차 이상의 식을 이걸로 나눌 때, 이걸로 나눌 때, 네. 그, 요, 나머지들은, 왜? 여기다 A를 넣으면 이게 0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눌 때, 라고 할 때는, X-A로 나눌 때, 라는 거니까, A를 대입해주라고. 네. 이해됐어요? 2차식 이상의 식이 나오는데, X-A로 나누니까, A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요것만 남으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요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걸 나누지 않아도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F'A X-A
플러스 FA 이렇게 만들면 이 식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네. 근데 질문이 뭐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됐어 이제?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러면 간단한 걸로 해봐도 상관없을 텐데. 한번 해봐도 상관없을 텐데. 그려보는 거 하면 되는데 다시 2차 이상의 식이 있는데 2차 식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네. 뭐라고요? 2차 식으로 요 나머지를 구하려면 요게 A니까 요게 A 그치? 네. F'에 요거를 미분해갖고 A 넣고 F-A 플러스 FA를 요거 FA를 그냥 값을 넣으면 요거랑 요 NX 플러스 M하고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 네.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이 나온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거 봐봐. 이게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면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요거 전체가 뭐가 돼야지? 0. 0이 돼야지? 네. 그러면 뭐가 0이야 돼? FA는 요거는 0이야 되지. 0 더하기 0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요것도 0이야 되지. 네. 맞아요? 네. 이것도 0이면 이게 0 되고 0 되니까. 끝까지 다 연결됐죠? 네. 다 됐어요? 다음. 또 뭐? 직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인지 나는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네. 자 이거는 y-y1은 a x-x1 이 공식 알아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 네.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몰라요. 이게 이제 중학교 건데 뭐라고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한 점을 알면 뭐라고요? 한 점은 한 점. x1 y1을 알면 자 다시 이 식이 여기가 뭐라고요? x1와 y1이야. 네. 여기다 기울기를 알아. 그러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점을 아는데 이 점을 통과하면 되죠? 네. 근데 기울기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 깜짝이야. 어떤 곡선이 있는데 요 한 점이야. 요거 알아요? 기울기? 네. 점 뭐뭐야, 이거는? 얘요? A, 콤마 뭐라고요? A, 콤마 뭐라고요? FA. FA. 오, 점 안 해. 기울기는?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F'A A에다가 XA, X-A 요게 기울기잖아? 네. 어? 그러면 한 점 알고 기울기 알잖아? 네. 그럼 식 쓰면 이거 나온다고. 아... 됐어요?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설명해줘요? 기울기를 알고 자, 다시 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뭐가? 이거요? 자,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그러면 요거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네. 그러면 요거의 수직인 거, 요 점 알고, 이것도 알죠? 이거 직각이죠? 네. 요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 F'A분의 1. 마이너스. 네, 이거 두 개 곱해서 뭐 나오면 돼요? 이거 두 개 곱해서 90? 90도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이거예요.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면 2랑 직각인 거는 몇이에요? 해볼까요? 네. 1일 때 2 같죠? 이걸 직각으로 그리면 직각으로 그리면 이거를 네, 아, 직각 아, 그러면 몇일 것 같아요? 2 가면 1 같죠? 대략 비율이? 오. 그래서 2분의 1인데. 네. 요거는 기울기가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결국은 뭐라고? A라는 기울기랑 직교하면 A분의 1이 돼야 역수가 돼야. 1분의 1이니까. 네. 역수인데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어때요? 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기울기가 F'A라고 그랬죠? 그럼 네. 요 기울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F'A분의 1. 이거 됐어요? 네. 한 점하고 또 질문하면 답변은 재밌어요. 하나하나 수업하는 거는 귀찮고. 수학 선생님들이 해주거든요. 예. 아, 나도 보여줘야지 책을. 혼자 다 외우고 있나. 자, X는 A보다 클 때, 그럼 구간이네요, 이게. 네. 부등식은 항상 뭐예요? 구간이요. 구간이에요. 네. 영역. 네. 그러면 요 오른쪽 실수 영역이죠. 이렇게 실선으로 긋는 영역이죠. 네. 최소값은 요 밑에네요. A일 때네요. 네. 근데 X는 A에서 FX가 증가함수죠. 이렇게 점점 증가하죠. 네. 그러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게 증가함수죠. 네. 그럼 FX가 증가함수면 FA는 양수네요. 요 제일 처음부터 최소값이 양수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X는 A보다 큰 데서 F'X. 그럼 증가함수면 F'X도 기울기도 양수네요. 그러면 Y값은 0보다 크네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네. 다 설명했죠? 네. 자, 그래서 자, X는 A에서 부등식 FX의 증명. 그죠? 그러면 두 식이 있었을 때 두 걸 빼. 이거 두 개. 아, 말이 어려운 거구나. 네. 자, 보세요. 5하고 3이 크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5 빼기 3이 0보다 커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맞다고. 아, 그 말이에요? 네. 아... fx하고 gx를 빼. 네. 그래서 a를 집어넣어. 그래서 0보다 커. 0보다 커. 이렇게 초딩처럼 설명해주니까, 그렇구나. 그러죠.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그래서 아이들 수리논술 해주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거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아, 네. 그니까 네 동생 내가 보라는 거 다 보면 금방금방 쫓아갈 텐데. 헐. 다 했어요? 네. 12개네, 불법 없네.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보인 거 없어요? 네, 그거 아니에요.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